파친코에서 열심히 춤추고 했을 때. 이게 뭐지? 안녕하세요, 배우 노상현입니다. 오늘 마리클레르 팝퀴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깜짝이야. 최근 재미있게 본 드라마는? 요즘 파친코 보면서 애플TV 플러스에 또 We Crashed라고 우린 폭망했다? 라는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. WeWork라는 기업이 어떻게 시작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다음 질문. 이거 되게 크다. 요즘 푹 빠진 것이 뭐냐면, 빠진 게 제가 일? 골프를 좀 많이 치긴 했는데 요즘에는 네,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스포츠는 다 좋아해요.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다 합니다. 하기는 하겠습니다. 놀래지 마세요. 네, 생각보다 소리가 되게 크네요. 응? 이거 내가 한 건데? 이게 아닌데? 아, 여기 있다. 네, 본인의 MBTI는? 제 MBTI는 INTP입니다. I랑 E가 반반이에요. 근데 P랑 J도 반반이고 그래서 가끔은 ENTJ도 나옵니다.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봤을 때 I인 것 같아요.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자주 있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? 이게 하나 꼽기가 되게 어려운데 피자? 아니, 치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치즈 좋아해요. 아, 하와이안은 안 좋아합니다. 예. 피자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 파인애플이. 저는 민트 초코는 좋아합니다. 이게 뭐지? 아, 이건 풍선이고. 지금 여행을 떠난다면 가고 싶은 곳은? 제가 LA에서 왔는데 LA에 다시 가고 싶네요. 그만큼 너무 기억이 좋았어서 다시 가고 싶습니다. LA. 제 경험을 막 많이 해보진 못했는데 그 헐리우드 쪽 아니면 해변가 쪽 저는 못 가봤습니다. 근데 이번에 네, 해변가는 못 가보고 그냥 그 주변만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왔어요. 그래서 다시 간다면 해변가를 아마 다시 돌지 않을까 합니다. 촬영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? 촬영할 때는 좀 많이 좀 진지했던 것 같고 재미있게 촬영했던 거는 오프닝 시퀀스? 파친코에서 열심히 춤추고 했을 때 그때 가장 그래도 재미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니요, 혼자 있을 때 maybe 샤워할 때 갑니다. 잡는다 이번엔 내가. 은근히 약간 적응이 되네요. 이게 무섭지 않아요. 이제 같이 연기해보고 싶은 배우는? 조정석 선배님? 원래 좋아해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은 핸드폰?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립밤? 딱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닙니다. 주머니에 넣어도 되는 거, 부피가 크지 않은 거.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? 일어나자마자부터요.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마시고 아침으로 스무디 먹고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씻었어요. 바나나 아보카도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바나나 뭐 블루베리 그때그때 그냥 있는 걸로 과일 위주로 해서 만들어 먹습니다. 좋아하는 이상형은?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, 나를 지켜주는 사람. 둘 다여야 되지 않을까요? 서로 지켜주면서 아름답게. 그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이지 않을까. 둘 다 필요합니다. 마지막. 최근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? 아, LA에서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스 갔는데 그 앞에서 LA 다저스 그 야구팀 점퍼 사줬습니다. 자신한테 기념품.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즈에서 뭐 또 샀는데 그 해리포터 맞다.
해리포터 그거 타면서 담요 샀습니다. 그 집에 네, 소파에 들라고. 지금까지 마리 클레르와 팝퀴즈 진행해 왔는데요. 제가 나오는 웹기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